오늘은 크롭컷. 크롭컷 맞나? 크롭컷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웨이트 위치는 이 형님은 지금 여기까지 올려주시네요. 맞나요 형님? 여기까지? 네. 거의 뭐 부상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 오늘은 주로 이제 싱글링 하고요 클리퍼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오늘은 빗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빗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빗 자체가 좀 잘 들어가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, 이런 빗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형님 그 웨이트 위치를 너무 올리는 거 아니야? 진짜 인간적으로. 저 그 너무 축구 이런 걸 안 보니까 외국인들 다 그만큼 올려. 아 그래요? 어. 지금 봐봐라 얘도 거의 여기는 한국이잖아. 아이씨 트렌드가 그렇다고. 이 형님이 트렌드가 그렇다고 뒷머리 많이 올려주래요. 싱글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빛이 안정되게 가위와 빛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근데 그 옆머리 살 그렇게 많이 보이게요? 아니 뒤에 웨이트 높이를 거의 가만히 있는 데 있잖아. 네. 가만히 있는 데까지 거의 다 올려버려. 근데 이제 외국인 두상은 여기가 이제 나왔잖아. 근데 형님이 여기가 함몰되어 있는 게 문제지. 그러니까 최대한 알겠지? 최대한 여기가 함몰되어 있었는데 자꾸 올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두상은 가능하지만 그 약간 미국 애들 그 화사한 머리 느낌 있잖아요. 그 약간 그런 느낌. 그렇잖아요. 어떻게 보면 너가 EPL 이런 걸 안 봐서 외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이런 걸 안 봐서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클리퍼로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면 편한데 또 나름 방송이니까 가위로 오늘은 다 자를 거거든요. 근데 아니 클리퍼 써. 클리퍼 써요? 그래도 어렵게 또 미용하시는 후배님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그 별로 안 좋은 정보야. 나 좀 안 나오냐라고. 아, 모자이크 해줄게요. 뭐. 그래도 한번 저는 오늘 가위로 한번 열심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그 괜히 어? 후배님들한테 친절히 하지 마요. 그래도 클리퍼로 자르는 거하고 가위로 자르는 거하고 결과물은 엇비슷하다 해도 고객이 느꼈을 때 그 차이는 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? 그렇게 깐깐한 사람은
남자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빠르게? 빨리 그리고 잘 잘라야 돼.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때 굳이 클리퍼로 짧게 자를 수 있는 걸 굳이 심플용으로 자를 수 있는 게 뭐 있냐. 아니 뺀? 어차피 여기 다 짧게 자를 건데 네. 짧게 잘라놓고 그 위를 싱글링으로 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. 그 정도에 그 싱글링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형님 자꾸 뭐라고 하셔가지고. 아니 아니 다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네.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내.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거를 깔끔하게 느끼는 남자도 많지. 확실히 선배 머리 자를 때는 좀 혼나면서 자르는 것 같아요. 대부분. 오늘 쉬는 날이십니까? 네, 쉬는 날. 모델 확실하게 할게요. 우리 미용하는 후배들이 형님 이 머리를 보고 또 따라할 수가 있어요. 많이 뜬다니까 우리 애는. 그 하지마. 오늘 모델님이신데 자꾸 모자이크 처리해주라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. 진짜 많이 뜬다. 근데 미용하시는 그 선배님들도 가끔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작하는 입문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.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감사하지요. 오케이 때문에. 오랜만에 얇은 빛 쓰니까 되게 기분이 묘한데요? 클리퍼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잡지 마시고 90도로 잡으셔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약간씩 삐져나온 부위를 손으로 잡으시고 싱글링. 싱글링 하실 때는 항상 바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서 개폐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형님도 새치 좀 생겼다. 아, 나 연습해야 되는데 귀찮은 것 같아. 바로 바보하는 애들도 클리퍼를 이렇게 딱 자르는데 뭐 굳이. 아니 그 후배들을 위해서 클리퍼를 최대한 안 쓰고 가위로 한다는데 자꾸 이 형님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다. 아니 후배들이 무슨 싱글링을 보여달라고. 아, 되게 많아요 형님. 댓글에 싱글링 좀 가르쳐주세요 하시는 분들. 싱글링은 유튜브로 배워라. 항상 이렇게 손을 대시고 삐져나온 부위가 어딘지 체크하시고 그 부위를 잘라주세요.
머리를 잘하는 사이에 너무 많잖아요. 그 다음에 얼굴도 살짝 각져있고, 그리고, 눈썹도 특이한데? 네, 싱글링 하다가 가익 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. 특히 이제 처음 가익 개폐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싱글링 하다가 길을 이렇게 살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재연을 하려고요. 바보다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각별히 좀 주의해 주세요. 왜냐면 기는 살짝만 스쳐도 피가 정말 많이 나는 거 아시죠? 이쪽은 가위로 잘랐으니까 반대편은 이제 클립으로 좀 해볼게요.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. 뭐? 아니 그 뭐 어차피 뭐 앵글 안 잡힌 편집하면 되지 뭐. 손님이? 몇 분 안 계시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. 이쪽은 다 잘랐고 반대편 반대쪽 부분은 클리퍼를 좀 이용하겠습니다. 또 댓글 달린다. 진짜 처음부터 클리퍼로 하겠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요. 저도 제일 처음부터 클리퍼로 할 거고. 괜히 손가락 아프게. 안녕하라. 자냐? 자기는 뭘 자, 씨.
머리 잘. 메모리. 아니, 샵 말고. 원래 내 머리 자르는데. 샵에 못 자른대, 내 머리. 그리고 자르려면 엄두도 안 내면 돼. 잘라달라 하면 도망다니고. 여기 그런 실력보다 일단 성격이 좀 싫어 같으니까 잘못 자르면 이래요. 아 진짜 그 집이야? 아 나왔어. 알았어. 머리 자르고 전화할게. 한우 형도 뭐 내일 지하철 타고 간다던데. 한우네? 나 그거 갔다가 거기서 밥 먹고 뭐 하면 만약에 술 마시면 차 가지고 가면 차 대리가 누구잖아. 해 그래. 이렇게 미세하게 좀 무겁다 싶은 부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숯가위를 뿌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자르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짜자잔. 이런 식으로요. 가면 갈수록 조금 다크해. 좀 무거워, 방송이.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가볍게가 안 돼요.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. 다른 애들 거 많이 파고. 아, 파도 잘 안 돼. 성향이 원래 좀 다큐멘터리라. 내일 너 하면 나는 안 해야 돼. 왜요? 근데 세정원장이 자기네 직원들 보여준다고. 지금 많이 하고 싶어. 아, 내일이야? 나 내일 그냥 가위 소개할 건데. 진짜로? 이거 해야지. 아니, 그러니까 테크닉 가위. 사용 방법과 또 느끼는 점, 요즘에. 내일 저녁에 세미나 있거든요. 제가 생방송 하겠습니다. 내일 한 9시 정도? 대략? 지민아, 나 팩 좀 갖다 줄래? 아니, 그거 두피팩.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 있잖아, 라본네에서 나오는 머드마스터라고. 네. 그 세트 몇만 원에 하는 게 다섯 개. 부스가 다섯 개 있는 거. 그렇게 좋다는 거. 면도를 하고
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델도 해주셨으니까 스켈리가 짜겠습니다. 내일이요? 내일 최초 타고 가긴 같이 타고 가거든요.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도 되고. 오케이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